고등학교 1학년 2023년 9월 모의고사 33번 지문 수업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미안. 기계적인 결함이 생겨서. 예, 봅시다. A key to engagement and achievement. 아, 단어. Engagement, achievement. 일단은 명사인데, engage가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뜻이야. engage인이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동사 자체로 봤을 때, engage in. 무엇 무엇에 참여하다라는 뜻이야. 어휘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 동사에 명사 engagement 참여도입니다. 어떤 참여와 achieve가 무엇을 달성하다, 업적을 이루다라는 뜻이잖아. 성취하다, achievement 성취도죠. 그래서 어떤 봐봐, key 핵심입니다. 어가 붙었다는 건 얘가 명사야, 그죠? 그래서 참여와 성취의 핵심은 얘가 본동사. 이해됐지? 참여와 성취의 핵심은 is providing, 제공을 합니다. 그죠? 학생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요? 학생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Relevant text they will be interested in인데, 이게 모의고사 형식에서는 얘 이제 빈칸 주로 문제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가 정답인데, 잠깐만, 얘는 문장의 구조가 살짝 1번부터 쉬운 편 아니야. 그래서 provide라는 동사가 무엇을 제공하다라고 여러분들 다 뜻을 알고 있어요. 근데 뒤에 어떤 전치사가 오냐에 따라 얘가 바뀐 거야. 일단은 다시요. 어떤 참여도와 성취도의 핵심, 그지? 참여도와 성취도의 핵심은 제공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Relevant text, 뭡니까? 적절한 글을. They will be interested in. 그대로 해석하면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적절한 글들을 제공합니다인데, 단어 어휘 정리 좀 할게요. Provide A with B는요, 그지? A에게 대상입니다. A에게 사람이겠지? B를 제공하다라는 뜻이에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런데 얘가요, provide A 만약에 to나 전치사 for가 들어가 비면은 이제는 바뀌는 거야. 이 비, 전치사 뒤에 있는 게 대상이야. 그래서 비에게 A를 제공하다야. 그리고 반드시 어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어휘를 변경해서 여러분들 지금 질문에는 provide A with B, 전치사 B가 들어가 있는데 얘가 전치사 to나 for로 변형이 되면은 그 제공을 받는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반드시 어휘지, 이거 적어놔. 어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헷갈려. 그지? 적었죠? 그럼 봐봐. 아, 핵심이야, 핵심. 어떤 참여와 성취의 핵심은 학생들한테 제공해요. 무엇을 제공해? 관련된. 그지? 어떤 관련에는 미안해. 적절한 텍스트, 글들을 제공해요. 네,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얘는 또, 그리고 봐봐. 어떻게 보면은 얘가요, 얘가 진짜 목적어야. 그거를 받는 얘는 간접 목적어고. 이해됐지? 근데 보세요. 봐봐. 얘가 텍스트라는 거 자체가 명사잖아. 그지? They will be interested in. 야, 그들은 관심 있어 합니다. 이게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는 항상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빠진 거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여기서 목적어 역할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ich나, 그지? 대시 생략이 됐는데, 이게 문장의 구조야. 전치사 in이 이렇게 봐봐. 문장의 끝에 쓰여도 어색하진 않아. 근데 얘를요, 어떻게 변형해? 이게 만약 변형이 되면 in, which, They will be interested, 그지? Interested. 여기까지 이렇게 써도 맞아, 틀려? 맞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1번 문제의 핵심 봐봐. 아, 보세요. 어떤 참여도와 성취도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적절한 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학생들의 성취도와, 그지, 어떤 참여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학생들에게, 뭐야, 그 아이들이, 학생들의 관심 있어 할 적절한, 알맞은 글들을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번의 얘가 주제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단어, relevant라는 단어가 적절한, 알맞은이라는 뜻인데, 얘 대신에 쓸수 있는 거야. 봐봐. 있었죠? 적절한, 알맞은. 뭐, appropriate. 그치? appropriate. 알맞은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relevant, 알맞은, 적절한, appropriate. 이해됐죠? 동의어야. 그래서 나의 학교, my school, 나의 학교. 나의 학교 일과, 뭐, 나의, 기지? teaching, 가르치는 것을, 나의 학교 일과, 그 다음에 뭐, 나의 뭐, 수업은, 여기까지 주었네요. have been, 부사야. over, have been, 영향을 받은, 현재 완료, 수동태 완료. have been influenced, 영향을, 그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가르치는, 여기 my teaching이니까 이 사람이 뭐 지금 누군가를,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겠지. 그래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I have been, 그지? I have been deeply influenced. 나는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깊이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누구의, 무엇에 의해서? By the work of Rosalind Fink, 그지? Rosalind Fink라는 사람의 work, 연구에 의해서, 뭐 그녀의 뭐 어떤 직업, 작업에 의해서 영향을 깊이 받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로잘리 핑크라는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끼쳤다는 거야. 이해됐죠? 뭐 여기서 she는 당연히 위에 제시야, 로잘리 핑크겠지? 그녀는 내가 인터뷰한 게 아니야. 미안. 그녀는 12 others, 1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거야. 그지? 그녀는 1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who were highly successful in their work, including physicist, biochemist, and company CEO. 포함해서. 뭐, 근데 이거는 봐봐. highly는요, 여기서, 제발, 높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high라는 단어는요, 형용사, 부사 똑같아요. high가요, 형용사로 쓰이면 높은으로 해석이 되고, high가 부사로 쓰이면 높이, 혹은 높게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highly는 매우란 뜻이야. 그지? Who were highly successful. 매우 성공한 1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대. 어디에서? 그들의 직업에서. 이해됐지? 누구를 포함한? 미안. 누구를 포함한? physicist가 뭐, 물리학자나, 생물, 화학자나. 그지? 그 다음에 뭐, 회사, CEO, 사장님을 포함한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매우 성공한 12명의 대상, 성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거야. 근데 얘가요, 3번 문제, 이게 수동태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그지? 근데 얘가 능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변하게 돼? 12 others were interviewed by her. 이해됐어? 그래서 얘를 이제 수동태 문장으로 쓰면요, 12 others. 여러분들은 밑에다가 적어놔. 3번 문장. 그지? were.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의 위치는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돼. 12 others. Who were highly successful in their work, including physicist, biochemist, and company CEO. 관계대명사 위치가 여기 들어간 다음에 수동태 were, 미안, were interviewed by 이거야, 허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관계대명사 문장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12, she interviewed 12 adults. 이 문장을 12 adults who were highly successful in their work, including physics, biochemistry, and company CEO were interviewed by her입니다. 능동태 문장이나 수동태 문장이 나면은 발상의 전환, 서로 전환시킬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All of them. 여기서 데미 가리키는 건 위에 인터뷰를 한 12명의 사람들이겠죠? 성공한 사람들. 그들 모두는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디슬렉시아. 난독증이야. 글을 읽을 때 어려움을 이제 난독증이라고 그러는데, 난독증을, 글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헤드. 과거 완료입니다. 그지? 지금은 이게 시제가 과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과거 완료가 났어. 우리가 시제에서, 동사의 시제에서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형보다 먼저 앞선 일이라는 걸 배웠지, 중학교 때. 그거야. 그래서 그들을 모두는 all of them had 난독증. 그죠? 발음이 약간 어렵긴 해요. 그래서 한글로 할게.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고, had. 그리고 과거 완료입니다. significant problems, 상당한 일, 그지? significant, 상당한, 그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체크. 과거 완료입니다.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동사. with reading throughout their 스쿨 라이프인가? school years, 그지? 뭐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책을 읽는데, 난독증이 있었으니까, 책을 읽는데 당연히 독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학교 학창시절 내내, 밑으로 내릴게. 아, 학창시절 내내 난독증,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시제, 헤드헤드. 왜냐면, 이미 이분들은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인터뷰를 한게 먼저야? 아니면은, 난독증을 가지고 있어서 학창시절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게 먼저야. 난독증 때문에 학창시절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게 먼저기 때문에 과거 시제보다 먼저 앞선 일, 과거 완료, head PP 형태로 쓰였다는 거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오빠. 이해 됐죠? While she, 여기서 she는 누굽니까? 내가 아니야. 그지? 로잘리 핑크라는 사람이야. 그녀가 그래서 이제 while이 우리가 보통 되게 이제 책을 읽는데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면 책을 읽을 때막 띄엄띄엄 읽고 막 단어 하나 말할 때 되게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은 보통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책 읽는 거 피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While she expected, 그녀는 예상을 했어요. To find, 그지? 어떤 결과를 찾을 거라고, 그지? 그녀는 어떤 결과를 찾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야. 어떤 결과? 접속사 대 타동사죠? They, 난독증을, 이, 로잘리 핑크가 인터뷰한 그 12명의 성인들, 그들이, 이 여자가 인터뷰를, 아까 선생님 계속 얘기해. 지금 시제가 다 과거 완료가 나왔다는 거. 이분이 인터뷰를 한게 먼저야? 이 사람들이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던 게 먼저야. 이 사람들이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던 게 먼저잖아. 그죠? 그래서 그녀는 예상을 한 거야. She expected. 이 expected라는 단어의 동의어. anticipated. 그녀는 예상을 했어요. 어떤 결과를 찾을 거라고. They had avoided. 피했을 거라고. 그지? 동사. 근데 avoid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로 동사가 올때 이렇게 동명사 형태 쓴다는 거야. 동명사입니다. 그들의 책 읽는 걸 피하고, 그리고 discovered. 책 읽는 걸 피하고, 뭘? 발견했을 것이라고. 무엇을? 어떤 방법들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예상한 거야. 어떤 방법? 투부정사고, to bypass it or compensate with other strategies for learning. 무슨 말입니까? 바이패스는 뭐야? 패스가 통과하다잖아. 그럼 바이패스 우리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단어. 바이패스가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돌아가다, 우회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여기 위에 나온 reading, 책 읽는 거겠죠? 그러니까 책 읽는 걸 우회하는 거.
피한다고 했잖아. 책 읽는 걸 피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discover, 그지?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한 거야. 뭐, 우회할 수 있는, 책 읽는 거 대신에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회한다는 거. 그래서 책 읽는 거, 독서 대신에 뭔가 다른 일을, 독서 대신에 독서를 대체할 만한 다른 일을, 그지? 찾는 걸 예상했어. 혹은, 그죠? compensate가 되실 거야. compensate. 혹은 뭐야? 뭐할 거라? 등이 접속사. 추가 생략이 됐죠? compensate with other strategies. 다른 strategy는 전략이잖아. 그지? 어떤 다른 전략들을 compensate. 이 단어 무슨 뜻이야? 이거. 보완하다라는 뜻입니다. 보완하다. 그래서 다른 전략들, 독서 대신에 난독증이 있으니까 독서 대신에 이제 for learning 학습에 필요한 내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전략들을 이제 보완할 만한 다른 전략들을 찾을 거라고 예상을 한 반면에 예상을 했지만 이해됐어? 어떤 결과를 이 박사님은 얻었어요.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완전히 the opposite. 완전히 다른 결과를 발견하게 된 거야. 중요합니다. 단어, 발표해놔. 투모로우 서프라이즈. 얘는 놀랍게도 서프라이징이랑 똑같아요. 서프라이징이. 놀랍게도 부사. 그지? I found. 나는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접속사 대. These 뭐야? 이 난독증을 가진 분들은 이 난독증을 가진 사람들이 were 뭐였다고? Enthusiastic. 아유 중요한 단어죠. Passionate란 뜻이거든. 굉장히 열정적인, 그지? 열정적인이란 뜻이야. 열정적인 독자였다는 거. 열정적인 책을 읽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아마 얘, 그지? 여기서 보러스였는데 enthusiastic 이랑 똑같은 거. passionate 열정이 넘치는 그지? day 아유 중요하죠. rarely 어법 중요합니다. 얘 부정어예요. 거의 뭐뭐 않느냐 그지? 그들은 거의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책 읽는 것을 거의 피하지 않았습니다. rarely랑 동의어 뭐가 있을까요? 거의 뭐뭐 않느냐 hardly. 그들은 거의 책을 피하, 읽는 거를 seldom. 거의 뭐뭐 안네. 그들은 거의 책을 읽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즉, 책을 읽었다는 소리입니다. 연결사. On the contrary. 이에 반해서, 이제.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걸 거의 피하지 않은 반대로란 뜻이죠. On the contrary. 반대로, 그지? 책을 읽는 걸 피하지 않았어. 반대로. 연결사 중요해. 그 사람들은,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sought out. 이거는 seek. seek이라는 동사의 과거인데 seek이 뭐야? 무엇을 추구하다. 찾다란 뜻이야. 그들은 반대로 되려고야 찾았어요. 무엇을? 책을 찾았어요란 뜻이야. 그러니까 난독증이 있어서 책 읽는 걸 피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되려 on the contrary 되려 반대로 뭐야? 오히려 그분들은 책을 더 찾았다는 거야. 책 읽기를 더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the pattern think 그지? discovered 이분이 이 박사님이 발견한 discover이라는 동사는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에 지금 목적어가 빠진 얘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그죠?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위치가 생겨야 된 거야. Think discovered the pattern. 이분께서 발견한 어떤 패턴, 일정한 형태죠. 어떤 패턴은 주어가 단수니까 뒤에 수치, was, 뭐뭐였습니다. 이분께서 발견한 패턴은 뭐였어요? 예.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줘야 되는 보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됐죠. 그지? 이분께서 발견한, 이 박사님께서 발견한 패턴은 뭐였대요? All of her subjects. 아이고. 여기서 subject는 과목이 아닙니다. 피실험 대상자야. 그지? 그러니까 이 실험 대상자, 결국 뭐야?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던, 어린 시절에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던 이분 인터뷰한 12명의 성인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박사님이 발견한 the pattern, 그지? 패턴은 all of her subjects, 그녀의 모든 이 실험에 참가한 피실험자들, 그 실험 참가한 대상자들이 뭐 했다는 거야? Had been, 중요하죠? 지금 다 과거 완료입니다. 이 질문은 had been passionate, 똑같은 동의어. 아까 적었지? enthusiastic, passionate, 열정적인이라는 뜻이야. 모두 다 뭐였어요? 열정적이었대요. Had been passionate. 어디에? In some personal interest. 어떤 개인적이, 어떤 흥미에. 그지? 봐봐. 다시요. 이분이 이제 오히려 난독증이 있어서 책을 읽는 걸 독서를 피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막 책을 더 찾고 막책 읽기에 열중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분들에게 발견한 일정한 패턴이 뭐였냐면요. 그분들은 다 had been passionate. Passionated in 어디에 열정적이었어? Some personal interest. 어떤 개인적인 관심사, 자기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굉장히 열의를 보였다, 열정적이었다라는 일정한 패턴을 이분이 발견한 거야. 12명 다. 이해됐어? 그러면 밑에. 그래서 the areas of interest, 그지? interest. 그 공통된 다 관심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그 관심사의 영역은 뭐 분야는 뭐가 포함돼? 뭘 포함할까?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religion이야. 종교나 수학이나 어떤 비즈니스, 경제, 사업이나 기업이나 과학이나 역사나 그리고 biography 뭡니까? biography는 뜻이 뭐죠? 전기문이야. 위인전이야. 어떤 사람의 어떤 일생을 담은 글, 그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중요한 거, 그지? What matters? 야, 보세요. 얘가 지금 동사야. 그럼 여기서 what은 뭐야? 선행사인 명사가 생략이 되고 없고, 그다음에 주어 역할하는 관계대명사 what, 그죠? 관계대명사 what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what이 주어 역할하는 그지? 주어로 올때 반드시 동사는 3인칭 단수형 was 쓴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관계대명사 맞죠? 중요한 것은 what mattered. 중요한 것은 was 뭐뭐였습니다. 접속사 됐죠? 그지? 위에랑 똑같아. 아까 어디 갔누? 여기 돼. 보어절을 이끌죠? 중요한 것은 무엇무엇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day. Ready야. Read가 아니라 Ready야. Read. 그지? 그들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책들이겠죠. 아, Voraciously 중요한 단어. Voraciously는 뜻이 뭐냐면 탐욕스럽게, 미친 듯이야. 막 뭔가를 음식을 막 되게 개걸스럽고 막 이렇게 막 많이 먹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서를 그만큼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열정적으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사실, 어떤 이 사람들한테 난 봐봐 이 글을 조금 이따 정리하겠지만 이 박사님이 보통 되게 이제 난독증을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난독증이 있었던 사람들을 책을 읽는 걸 피하고 학습을 위해서 다른 전략을 찾고 그지 다른 방법을 모색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들은 되려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야. 열정적인 독서 그지 열정적인 독자였다는 거야. 근데 이 박사님이 그 12명의 인터뷰를 한 사람, 난독증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그 패턴이 뭐야? All of her subjects. 그 실험에 참가한 그녀의 실험에 참가한 그 사람들 모두 다 뭐야? Had been passionate. 어디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관심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흥미, 어떤 관심사에. 그래서 이런 관심의 분야는 뭐? 어느 분야였어? 종교나 수학이나 비즈니스나
과학이나 역사나 그리고 전기문 한 사람의 인생을 담은 위인전 같은 거. 이 사람들이 이런 책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는 거겠지. 그래서 What mattered? 중요한 것은 뭐야? 결국 그들은 책을 겁나 많이, 정말로 열심히 많이 읽었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out more. 좀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책을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결국 부사정법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어법에서 뭐 많이 하겠지만 투부정사의 이거 단어 Preciously 중요하고요. 예.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어떤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에서 목적은 이거 뭐? 어법 In order to find out. In order to 동사원형, so as to 동사원형으로 변형 가능하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글에 봐봐, 얘는 좀 내용 정리가 필요한 글입니다. 볼게요, 지울게. 일단은 보세요. 이 글은 난독증, 이 어떤 분이 내가 이제 잘 들어, 내가 인터뷰를 한게 아니야. 내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 직업에 있어서 나에게 영감을 준, 내가 영향을 받는 로잘린 뭐 핑크라는 박사의 그 박사가 이제 실험을 한 거야. 근데 그 박사 12명을 대상으로 성공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난독증에 있었어. 그지? 그래서 난독증을 앓고 있는 난독증을 가진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독서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이 이 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1번 문제가 주제 문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어떤 학습에 있어서 참여와, 그지? 성취의 핵심은 학습을 이끄는 데 있어서 참여와 성취를 뽑아낼 수 있는 핵심은 결국 뭐야? 제공하는 거야, 학생들에게. 무엇을? 그 학생들의 관심 있어 하는 어떤 부분을 제공하는 게그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학습적인 효과를 이끌 때 참여도와 성취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1번 문장의 주제야. 그래서 되게 뭐 유명한 뭐 박사가 12명의 사람을 성공한,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성공한 12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에게는 학창시절에 난독증이 있어서. 아, 그래서 그분이, 아, 그럼 이 사람들은 난독증이 있었으니까 책 읽는 거 피했었겠다, 피했겠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고 했잖아. 오히려 그들은 굉장히 열정적인 독자라고 했어.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뭐야? 개인적인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 관심사가 뭐였냐면 수학이든, 종교든, 뭐, 그지? 과학이든, 등등등. 그래서 이 글의 주제와 연결되죠. 그래서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독서를 제공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참여도와 성취도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영어 문장으로 쓰면 뭡니까? 중요성, the importance. of providing 난독증 dyslexic students with reading materials in areas, 분야, of interest, 관심사. 이거 적어 놓으세요. 이해되셨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34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번 질문 봅시다.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ability, 능력이죠? 능력은 refers to, 아, 중요한 단어입니다. refer to, 무슨 뜻이야? 네? refer to,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나타내다, 의미하다. 그지? 나타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ability, 능력은 나타냅니다, 의미합니다. 무엇을? intellectual
competence, 이거 능력인데, 지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refer to 이거 단어, 의미하다 나타나다. 뭐 means도 되겠고요. 그지? 의미하다. 그다음에 indicate 나타냅니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유의어 체크해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지? 능력이란 어떤 지적인 능력, 그죠? intellectual competence 이란 능력. 낯설죠? 지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합니다. 무엇을? 모든 것들을 원하는데, 봐봐. 명사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뒤에 동사가, 주어랑 이렇게 동사가 있어. do라는 동사는 무엇무엇을 하다. 늘 얘기하지만 타동사야. 그지? 그래서 여기 뒤에 타동사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빠져있어. 그들이 하는 모든 것. 그지? 그래서 요거는 목관대. 목적격 관계대 명사, 목관대 대시 생략이 된, 목관대 대 생략. 체크해놔. 그래서 능력이라는 건 결국 어떤 지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야.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뭐 하기를? to reflect. 반영하기를 원합니다. 그지? 무엇을 반영해? how smart they are. 투부 정사인데요. 문장의 구조에서 보면 얘는 여기서 목적격 보어로 쓰였습니다.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곧 지적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to reflect, 보여지길 원하는 거야. 반영되길 원하는 거야. 무엇을? 반영되길 원하는 거야. How smart are they are?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기를, 반영시키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야. 간접부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부문문, 그지? 얘는 여기서 지금 reflect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reflect라는 동사만으로 봤을 때 무엇무엇을 반영시키다, 반사하다. 예, 타동사야. 그래서 여기 지금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부문문이 reflect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건 지적 능력을 이제 나타내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거, 즉, 뭐야. Writing a brilliant legal brief. 되게 brilliant도 훌륭한인데, 뭐야. 어떤 훌륭한 legal brief. 법률 보고서를 쓰는 거나, getting the highest grade, 높은 성적을 얻는다거나, 시험에서. 그리고 혹은 writing elegant computer code.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 이제 작업을 할 때, 그지? elegant 되게 컴퓨터 코드를 되게 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작성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saying something 이 단어. 이거를 뭐 예외적으로 해석하는 학생들인데, 이거 예외적인 건, 물론 직역을 하면 예외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과 섞일 수 있게 이제 예외적인 거는 뭐야? 뛰어난 거야. 그래서 얘가 비범하게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봐봐. 뭔가, something special, 봐봐. exceptionally wise. 이게, 얘도 보세요. 어법인데, 이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얘들아. 어떤 단어가 thing으로 끝나면 항상 명사라고 그랬잖아. 보통 되게 일반 명사는요, 형용사가 자신의 앞에서 자신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거, 뭐, I'm a good student. A good student. 쉽게 할게. 좋은 학생이야. 그지? 이게 student가 명사잖아. 근데 여기서 good이요, 형용사잖아. 보통 되게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이렇게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근데 이제 thing으로 끝나는 어떤 단어가 뭐 everything, nothing, something, anything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건 명사인데 얘는 좀 예외야. 얘는요 형용사가 뒤에서 우리가 이제 후치수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얘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법 문제로 위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형용사의 위치 이해됐어? thing으로 끝나는 명사인데 얘는 유일하게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일반 명사는 약간 구조가 달라요.
약간이 아니라 아예 반대죠? 그럼 봐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하기를 원해? 말을 하기를 원해. exceptional, 되게 뛰어나게, 비범하게. 얘가 부사잖아. 얘는 부사. 부사가 뒤에 오는 명사, 아예 형용사. 지혜로운, 현명한, 그지? 어, 미안, 얘 부사인데. 지금 부사, 에드버브가 뒤에 오는 형용사, 지혜로운, 얘를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봐봐. 그래서 뭔가 비범하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야. 하기로 원하고, 그리고 뭐야? 등이 접속사. witty. 되게 재미있는 말을 하기로 원하는 거야. In a conversation, 대화에서. 그래서 당신은, 그지? 또한, 뭘? 정의할 수 있습니다. define. 정의를 내릴 수 있다야. 능력을 뭐로써 정의를 내릴 수 있어? 중요한 거. In terms of는 뭐뭐라는 관점에서라는 뜻입니다. 전치사고야. 뭐뭐라는 관점에서. 다시. 첫 번째 문장에서 능력은 결국 직접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자기가 똑똑해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능력은 또한, 그지? 뭐로써 정의가 될수 있다고 했어. In terms of, 뭐라는 관점에서, a particular skill. 되게 특별한 어떤 능력, 기술, 혹은 재능의 관점으로, 그지? 정의가 되어질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지? 너와 같은 예시잖아, such as 이거 기억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뭐뭐라는 관점에서 어떤 특정한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라는 관점에서 능력은 다시 정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야. 정의되는 거야. such as 뭐와 같은, how well one plays a piano, 뭐와 같은, 아, how well, 얼마나 잘이죠? 예, 간접원문이야. 얼마나 잘 누군가가 plays the piano, 피아노를 잘 치는지. 이해됐지? 그래서 얼마나 잘 누군가가 피아노를 잘 치는지. 혹은 learns a language, 언어를 얼마나 잘 배우는지. 의문사. 아까 얘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간접문. 그지? 문구에도. 의문사 뭐야? 부정대명사, 특정, 불특정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해진 대상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부정대명사라고 해. 누군가가 얼마나 잘 피아노를, 3인칭 단수죠? 피아노를 잘 치는지. 그리고 one, how well one play, 아, how well one learns. 누군가가 얼마나 잘 새로운 언어를 잘 배우는지. 혹은 serves a tennis ball. 서브는 뭐예요? 여기서 서브. 서브는 이게 서브하다 건네다. 테니스공 얼마나 뭐잘 치는지. 이런 것도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재능의 능력이라고 정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능력은 지적 능력. 두 번째는 어떤 특별한 능력. 스포츠 분야나 예체능 분야의 능력. 이해됐죠? 그러면, 그래서 3번, 3번, 3번 문장. Some people.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focus on,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초점을 맞춥니다. 무엇을? 그들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대요. 그들의 능력이 뭐하도록? To be attractive. 능력이 뭐하도록? 되게. 봐봐. 매력적이거나, 이거, 단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봐봐. 초점 맞춰. 그들의 능력에. 응? 그들의 능력이 뭐 하도록? 묶을게요. To be attractive. 매력적이도록. 그 다음에 entertaining. 즐겁도록. 그지? 뭔가 재미있도록. 그리고, 그지? 뭐야? On the latest trends가 뭐야? 최신 유행이 봐봐. 얘 콤마 있잖아. 얘 삽입이야. 그래. 이렇게 묶을게. 여기까지. 지금 to be attractive. To be entertaining. To have the newest, 뭐야, gadgets인데, 봐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의 능력이, 얘가, 이제 어법으로 볼 때는, 얘가 명사잖아요. 왜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거 아, 형용사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점을 맞추는 거야. 능력이 어떻게 보이도록?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그리고 to be entertaining, 즐겁도록, 재미있도록.
그리고 봐봐. Upon the latest trend. 최신의 뭐야? 그지? 어떤 최신 유행에 맞춰서 or 뭘 가질 수 있죠? To have the newest gadget. 최신의 기계를 갖추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뜻이야. 다시요. 어떤 사람들은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지? 그들의 능력을 어디에? 그들의 능력이 뭐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그 다음에 재미있어 보이도록, 그리고 최신 유행에 맞추거나 아니면 최신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그지? 최신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야. 왜냐하면 1번 문장에서 능력이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적 능력에 이제 지적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2번 문장에서는 뭐야? 능력이란 봐봐.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재능이라는 관점에서도 정의가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어떤 최신 유행하는 기기들을 잘 달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멀티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능력의 한 종류로 이제 본다 이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대화, 어떤 누군가와 이제 컨버세이션, 대화를 할때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되게 위트 있고 재미있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능력이라고 정의가 되어질 수 있다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해됐어? 3번 문장까지 이해되죠? 근데 역접이 나오네. However. 아, 미안해. 역접이 안 나오네. 봐봐. 어떻게, 그죠? 어떻게 능력이 may be defined, 정의가 되어지는지. 그지? 다시요. 근데 얘는요, 지금 여기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어버. 이게 복합관계, however가, 우리는 얘를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 복합관계 부사절이라고 해요. 부사의 기능이 있는 거야.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however 뒤에 이렇게 봐봐. 형용사나, adverb, 부사나, 혹은 분사. 그래서 복합관계 부사절 봅시다 다시. 그래서 봐봐, however 뒤에 형용사나 혹은 부사나 분사가 있어요. 그지?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의 어떤 문장이 나와. 얘는요, 필기에는 no matter how랑 같습니다. 해석이 달라. 얘도 똑같은 구조야. 얘랑 얘랑 아니야.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오케이. No matter how. 똑같은 구조입니다. 분사. 주어 동사. 문장. 절이죠? 얘는 해석이요. 아무리 무엇이든지 간에. 뭐뭐이든지 간에. 그지? 아무리 혹은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however가 나와요. 근데 우리 지문에서는 지금 however, ability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 그냥 바로 주어 동사가 나왔어. 주어 동사 바로 절에 문장이 왔습니다. 그지? 그러면요, 얘도 물론 얘랑 똑같아. No matter how를 대체해서 쓸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또 뭐랑 같냐? 조금 더 진화를 해서 in whatever. 고등학교 1학년은 안 나올 수도 있는 in whatever way로 이제 변형이 돼. 근데 얘는 해석이 달라. 어떻게? 어떻게로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뭐뭐 하든지 간에. 어떻게가 들어가면 얘는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 요거 이렇게 별표 체크해놔. 필기해야 돼요. 그래서 봐봐. however 뒤에 형용사냐, 그지? 부사냐, 분사가 오는 구조냐, 아니면 however 뒤에 주어 동사 절이 바로 오는 구조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라고 해석이 되면 방법을 표현하는 지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아무리 뭐뭐이든지 간에,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얘는요, 정도,
어떤 정도나 양에 대해서 표현하는 질문. 그래서 뒤에 뭘로 체크를 했냐면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분사가 오냐. 바로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절이 오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 구조가 복잡한데 괜찮아. 이거 일단 다 적어 놓고 나서 선생님이 천천히 다시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봐봐. 뒤에 이제 절이 왔잖아. 주어 동사. 완전 절이죠. 수동태니까. 그지? May be defined. 정의가 되어질지도, 어떻게, ability, 능력이, 그지? 어떻게 능력이 정의가 되어지더라도, 그지? 어떻게, 그러니까 능력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든지 간에, 뭐 능력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더라도, 문제는, 콜즈 자동사야. 일형식 자동사 발생합니다. 문제는 발생합니다. 언제? When it is the sole 이 단어. Sole, only란 뜻입니다. 오로지란 뜻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유일한이란 뜻이야. 아, 물론 얘는 형용사입니다. 미안. 얘가 부사와 솔리가 되면 오로지 only랑 똑같아. 문제는 봐봐. 다시요. 정의가 ability 능력이 may be defined. 어떻게 정의가 되더라도 a problem 문제는 occurs 발생합니다. When it is 여기서 is 앞에 제시한 일반 명사 그지 수일치 문제겠죠? 언제 문제가 발생해? 문제가 it is this, the soil 뭡니까? The soul 유일한 determinant 이거는 뭐 어휘가 중요하네요. 유일한 뭐일 때 결정 요소야 결정적인 요소일 때. of one's self-worth. 어떤 누군가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지? 누군가의 가치에 관한 결정적인 유일한 요소일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야. 즉, 능력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할 때그 사람만의 능력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능력이란, 다시요. 지적 능력도 있고, 어떤 특정한 재능과, 그지 기술도 능력의 정의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든지 간에 문제는 발생한다 이거야. 능력이 누군가의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일 때.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주제 문장이네. 그래서 얘도 no matter how ability may be defined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봐봐, 얘는 선생님은 다 중요해. 이렇게 다 해놔. 달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얘는 빈칸. 이 모의고사에서 빈칸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얘가 이제 내신 변형에서 요약문으로 이제 변형이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봐. The performance becomes 수행이야, 수행. 어떤 일을 행하는, 그지? 수행은 뭐가 될수 있어? 이 형식. The only measure of the person. 그 수행이 뭐야? 수행이 야, 아까 선생님이요, 봐봐. 이 단어랑 얘랑 비슷한 단어입니다. 유일한. 어감이 비슷하죠. 물론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지만 품사는 달라도 의미는 비슷해. 그지? 그래서 수행이 뭐가 될 때? 유일한. 어떤 측정, 측도가 될 때.
그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그지 수행 능력이죠. 능력이 그 사람의 유일한 척도가 아, 얘는 반대네. 그래서 수행이라는 거 어떤 일을 행하는 거잖아.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수행이 미안. 수행이 그 사람의 유일한 척도가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거야. 기준이 된다는 거야. Nothing else is taken into account.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그지? is taken. 수동태죠? 취해지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취해지지 않는다. 고려되어지지 않는다. 뭐로써? 예, 여기까지 동사야. 수동태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그래서 봐봐. 이게 어휘가 좀 take into account. 이게 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ccount는 뭐, 계좌.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얘는요, 여기서 take into account는 무엇무엇을 고려하다. 라는 동사로 consider라. 유형입니다. 그래서 얘가 is taken into account. 얘 nothing else is considered. 이렇게 변형이 될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고려가 되어지지 않는다.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요. 주제 문장은 4번이야. 봐봐. 그 능력이 어떻게 정의되든지 간에, 그지? 그것이 능력은 결국 어떤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결정 요소일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수행이야.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낼 때, 일을 행하는 그 자세, 태도, 수행이죠. 그 수행이 어떤 사람의 유일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뭐야, 평가하는 유일한 척도가 되면 다른 것은 고려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봐봐, outstanding 뛰어납니다. 그래서 뛰어난 수행은 그래서 뛰어난 수행이야. outstanding performance. 그래서 뛰어난 수행은 결국 뭘 의미해요? 뛰어난 사람을 의미를 하는 거야. 아, 뛰어난 수행은 뛰어난 사람을 의미해. 그리고 평범한 수행은 그리고 평범한 수행은 평범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 됐어요? 다시 5번, 6번 문장 정리합니다. 5번 보면은 4번 봐봐, 4번. 4번부터 정리할게, 주제 문장. However, ability may be defined. 그지? 어떻게 능력이 정의가 되어지는지 간에 문제는 발생합니다. When it is the sole, 유일한 determinant, 결정 수단일 때, 어떤 사람의 self worth, 그지?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결정 수단일 때, 문제는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5번, 수행은 결국 뭐가 돼? 유일한 척도가 되는 거야. 수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지?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수행평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행은 결국 뭐야? 유일한 어떤 사람을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nothing else is taken into.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지? 그 어떤 것도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은 take into account가 무엇무엇을 고려하다라는 타동사인데 그 동사의 지금 수동태 변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을,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행만이. 그지? 그 사람의 능력만이 그 사람을, 그 사람, 어떤 한 사람, 한 인간을, 그지?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수행 능력이 뛰어난,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an outstanding performance. 그지? 어떤 일을 수행 능력이 뛰어난, 어떤 뛰어난 능력, 뛰어난 수행은 결국 뛰어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평범하게, 그지? 평범한 수행은
평범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결국 평범한 사람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능력이, 그지? 능력이, 야, 선생님 지금 아폼에 문제가 생겨서요. 됐다. 보세요, 하면. 그래서 이 글의 주제. Problem. 문제죠? 영어로 쓸게. Problems that arise from. arise from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arise from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 뭐, 예를 들어, stem from. result from. 얘는 글의 주제, 문제로 변형이 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problems that arise from. 뭐로부터 발생하는 거지? arise. 아, 얘 타동사. 미안. 미안. 다시. Problems that arise. 문제들, 발생하는 문제들. 뭐뭐 할 때, when? 예. when 뭡니까? ability. is the only, 유일한 도구. is the only. 툴, 도구도 되고, 그 다음에 measure, 측정 방법도 되고. of, 두개다 돼. a person's, 어떤 사람의 가치. person's worth.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능력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유일한 도구, 척도일 때 발생하는 문제점. 능력이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유일한 도구 혹은 뭐 척도일 때 생기는 문제점.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 주제 문장 영어로 적어 놓으시고, 한글로도 꼭 표시하셔야 됩니다. 33번, 34번 지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33번, 34번 두 지문 다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동영상 시청하시고 그다음에 해석법은 다시 보시고 단어 체크해서 영어 문장 암기할 수 있도록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아셨죠? 수고했어요.